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내일부터 유초등부 성경학교는 송현교회에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는 수정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 그 안에 서로 다툼과 시기, 분쟁, 또 대학살극 이런 잔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사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것이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니야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제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제 순종하겠다고 예레미야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만 보면 정말 이들이 이제서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환경, 자신의 여건,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어느새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는 잘볼수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인데요. 41장으로 가서 41장 17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6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라고 표현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유다 미스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방향은 이미 애굽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애굽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뜻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맞추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고 그저 이미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도 이 답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상태이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생각을 강화하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뭐 묵상으로,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뭐 누워서도, 화장실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궁극적인 본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요, 대화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물론 나의 생각, 나의 뜻도 하나님 앞에 아뢰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문제 해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떼를 쓰는 것. 물론 기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내 고집과 아집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미 다 답을 정해놨고 또그 방향을 애굽으로 잡아놓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전부터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 왔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였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부터 42장 7절입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유다 땅에 남아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황폐해졌고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에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살기 척박하다고, 황폐해졌다고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살기 힘드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여러 부추와 마늘과 뭐 등등의 여러 음식들을 떠올리고 그 죄악의 땅으로 그 노예살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니 그곳에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 지금 그들이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으로 들어가 살리라. 지금 그들이 어떻습니까? 전쟁을 피해서 애굽에는 평안하지.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도 지금은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은 풍성하지. 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죄악의 땅.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에 그들은 속아 그곳이 좋은 땅이고 거대한 날강으로부터 농사를 지어 내가 언제든지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고 싶어하는 전쟁도 없고 평화롭고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가득한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탄의 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 속임수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살아가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내가 생활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더 좋은 학교, 또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진학하려고 그렇게 애쓰죠.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길, 우리가 생각하는 이곳에 가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내가 넓은 집에 가면, 내가 좋은 물건을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진실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오늘 말씀에는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 순종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어리석음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거짓된 신앙들이 그 당시나 오늘 우리에게나, 또 사탄의 전략도 그 당시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더 우리 환경이 좀 어렵다고, 내가 보기에 척박해 보인다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떠나려는, 그리고 더 편한 길로 찾아가려는, 더내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어리석음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같은 그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또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의 뜻에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나와 아침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이나 또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아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복된 길에서부터, 좁은 길에서부터 떠나 사탄의 넓은 길로, 또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지는 인생,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일주일에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